개인 계정 채널로 시작하셨던 분들을 위해 개인 계정 채널을 브랜드 계정 채널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서 개인 계정과 브랜드 계정 채널에 대해서 몰랐던 상황이라 리얼하게 저의 채널로 개인 계정 채널을 브랜드 계정 채널로 변경하는 절차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계정보다 브랜드 계정 채널로 운영해야 하는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채널이 커졌을 때 여러 명의 관리자를 추가하고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 협업의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 계정과 채널 소유권을 분리하여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추후에 채널을 다른 분에게 양도할 경우도 브랜드 채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 계정을 브랜드 계정 채널로 옮겨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계정과 브랜드 계정 채널 차이는 브랜드 계정의 채널에는 채널 관리자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래서 채널 관리자 메뉴에서 여러 명의 관리자를 추가할 수 있어요. 진행 절차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브랜드 계정 채널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둘째, 개인 계정 채널로 이동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브랜드 계정 채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계정 채널로 전환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개인 계정 채널에서 브랜드 계정으로 채널 이전을 진행합니다. 네 번째는 잘 데이터가 이전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세요. 먼저 브랜드 계정 채널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니까 브랜드 계정 채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로필에서 밑으로 내려 보시면 설정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채널 추가 또는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채널 만들기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체크를 하시고 만들기 버튼 눌러줍니다.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인증 코드가 스마트폰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증 코드 확인하고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계속 버튼 눌러주시고, 그러면 채널이 하나 생성이 됐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계정 전환해 보시면, 여기 무궁화쌤 브랜드 계정 채널 이전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지금 만든 채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원래 개인 계정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설정에서 설정을 누르셔서 다시 저의 개인 계정으로 왔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 계정 채널에 있는 데이터가 다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 번째 절차, 개인 계정 채널 이 프로필이 아닐 경우는 계정 전환에서 선택을 해서 이 부분으로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 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곳에서 고급 설정 보기를 선택을 합니다. 고급 설정 보기를 선택을 하시면 브랜드 계정으로 채널 이전이 있어요. 브랜드 계정으로 채널 이전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구글 비밀번호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인증 코드, 본인 인증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예, 본인이 맞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를 스마트폰에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본인 인증 진행 절차가 완료가 됐고 이곳에서 자, 여기 보시면 유튜브 채널 이전이라고 해서 내 채널, 개인 계정 요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래 부분에 채널을 이전할 계정 선택. 이 계정에서 소유한 브랜드 계정만 아래에 표시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무궁화쌤 브랜드 계정 채널 이전, 하나 만들어 놓은 이 부분으로 교체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 채널을 삭제하시겠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영구 삭제되는 거 크게 문제 안 돼요. 정확하게 지금 만든 채널에 대한 부분이 바로 만든 브랜드 계정 채널이 이렇게 보여지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구독자도 없고, 동영상도 없고, 재생 목록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선택 버튼 눌러주시고, 채널 삭제. 그리고 채널을 이전하고 업데이트 하시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전 후 채널 이렇게 된다는 부분 안내가 되고 있어요. 채널 이전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에 채널이 이전되어집니다. 다시 보면 채널 없음으로 나오고 개인 계정에는 채널 없음으로 나오고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채널 관리자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브랜드 계정의 채널이에요. 이 부분을 선택해 보시면 관리자 추가 또는 삭제해서 이제 다른 여러 사람의 관리자를 설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본인 인증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권한관리에서 본인 외에도 이 부분 눌러서 새 사용자 초대를 눌러서 함께 관리하실 분을 추가할 수 있어요. 네, 채널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채널 보기 들어가서 동영상들 모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쇼츠에 올려놓았던 부분들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 개인 계정 채널로 운영하시는 분들 잘 살펴보시고 이전을 해야 되는지 좋은 점 알려드렸으니까 고민해보시고 이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이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따라해보시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